지수야 미안해. 의심해서 미안해. 지수야 미안해. 너무 잘했죠, 오늘. 아 오늘 원성현호라 그러잖아요. 와 오늘 박지수 선수가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나. 네, 정말 박지수 선수가 전 그렇게 빌드업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, 사실. 오늘 그러니까 제가 박지수 선수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죠. 했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후원에서 보여줬던 폼이 있었고 그 폼을 가지고 훈련소로 갔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심리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소라는 가운데 축구와 단절된 곳에 갔다 그렇죠 틈이 한번 왔잖아요.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게임 한 게임으로 박지수 선수가 그 모든 우려를 그 씻어냈습니다. 우려를 그냥 싹 씻어주었습니다. 실제로 제가 김천 상무의 김태환 감독님과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. 저 박지수 선수 어때요? 이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. 훈련을 많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훈련소 갔다 오고 좀 몸을 끌어올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볼을 만진 기간이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많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감각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루마니아전 보니까 제가 괜히 걱정했습니다. 그렇죠. 훈련소 가기 전에 후원해서 운동을 하고 갔다 그러지만은 그랬어도 불안하지 다르잖아요.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오늘 뭐두 가지를 뭐 크게 뽑자면 두 가지 뽑을 수 있겠는데 일단 수비 리딩 그리고 좋은 위치 선정. 좋은 위치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빌드업도 잘해주었고 공중볼 경합도 잘해주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수비 리딩을 보면은 포백에 강윤성, 정태욱, 박지수, 서령우가 뛰었단 말이에요. 강윤성이 올라가면 서령우를 잡아가지고 수비를 든든하게 해놨고 서령우가 올라가면 강윤성을 잡아줘갖고 수비가 2명 내지 3명을 꼭 묶어두면서 상대의 역습을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해줬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와일드카드로 손색이 없는 팀 플레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박지수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A대표 팀 경기 보면은 김영권 선수가 계속 리딩을 해주거든요, 보면은. 근데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좀 수비 리딩을 상당히 원활하게, 활발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고, 특히 또 주목해볼 만한 게, 와일드카드로 뒤늦게 들어와서, 사실 이렇게 풋백으로 호흡을 맞춘 게 공식 경기는 오늘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, 처음이 아닌 것처럼 정말 원숙한 플레이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정태욱 선수도 대구에서 3백 위주로 포지션을 봐왔고 많이 올라가는 수비지만 공격형이 유형 선수거든요. 크로스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루마니아 선수 한 명이 퇴장에 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나서 생기니까 막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박지수가 많이 컨트롤해줬단 말이에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수비 리딩에도 충분히 박지수가 충분한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대구에서도 보면 정태욱 선수가 3백에서 가운데에 서면은 좀제 플레이가 안 나오고 3백 오른쪽에 서고 홍정우 선수가 리딩을 해줘야 정태욱 선수 잘하더라고요. 이제 좀 정태욱 선수 짝으로 리딩이 되는 선수를 붙여놓으니까 오늘도 수비 안정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뉴질랜드전에서도 실점 장면을 보면은 사실 수비 굴절 장면이 하나 나왔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불안한 모습이 없었어요. 그래서 좀 수비수로서 좀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, 그러면? 그렇죠. 오늘 너무 그 수비 리딩적인 면에는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고요. 그리고 빌드업도 너무 좋았다고 보여지는 게 쉬운 패스지만은 이 패스의 질이 틀렸거든요. 강할 때는 강하게 나가고 정확할 때는 또 너무 정확하게 나가고 네 번째 골이 백미였죠, 그렇죠. 정말. 박지수 발밑에서 시작했는데 박지수가 강윤성 자리에 들어가는 강윤성을 뭐 정확히 찔러주었고 강윤성이 또 이강인이 쉽게 찰 수도 정확히 밀어주는 걸 보면서 와 박지수 선수가 이제 빌드업까지 장착을 하였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오늘 풋백이 사실상 베스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, 또 박지수 선수뿐만 아니라 양쪽 풀백 강윤성, 서령우 선수가 공격으로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고, 또 수비는 악착같이 끝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, 아, 좀 이제 수비가 많이 안정화됐구나, 라는 생각 들었고요. 올림픽 대표팀이 좀 최근에 평가전을 보면은 허무하게 골을 먹었던 적이 많아요. 그래도 이제 이번에 무실점 승리를 함으로써 팀이 좀 안정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오늘도 뭐 송범근 선수의 뭐 판단 미스로 실점을 할 뻔했는데 그것도 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1명의 선수가 다 골대에 들어가지면서 본인이 맞겠다는 의지가 그렇죠. 보였거든요. 눈빛이 달랐어요, 그렇죠. 정말. 그런 모습을 뭐 봐도 송범근 선수 실수는 빨리 잊고선
뭐 평가 전에도 큰 실수가 있었는데 네.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 실수를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메워줬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원팀이라고 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실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? 일단 멘탈적으로 끝까지 좀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실수가 나왔을 때도 네. 빨리 잊고 어차피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시합이 있으니까는 중요한 건 본인이 멘탈적으로 잡아주고 옆에 동료가 다시 잡아주는 게 가장 지금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핵심이 네.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서 여기에 또 콜플레이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선수 발 맞고 볼이 흐른 거잖아요. 그럴 때 잡지 마라고 소리 한 번만 좀 질러줬으면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래서 송보원 선수 또 실수 있고 또 박지 선수 중심으로 수비 라인들이 잘 뭉쳐가지고 또 온두라스전 그리고 만약에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8강 4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잘해주었고 뭐 온두라스 전도 믿습니다. 네. 믿으니까 선수들 빨리 회복 잘하시고 네. 온두라스 전도 열심히 선배로서 대한민국 팬으로서 네.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저희도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